그렇습니다. 가슴이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이 두 나라 보면은 국기가 네.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일단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일랜드 국기입니다. 이게. 와, 너무 아일랜드고요. 자, 보실까요? 이름까지 어려운 거예요. 코트디부아르. 보통 유치한 사람들은 노란색이 왼쪽에 있는 뭐 이렇게 외운단 네, 말이에요. 네, 그거 네.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었어요. 자, 보세요. 인도 국기랑 네. 비교를 해 보면 됩니다. 네. 밥 위에 커리가 얹혀져 있어요. 네. 한식은 여자친구하고 네. 코트를 입고 제가 커리를 먹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실수로 네. 화가 엎어진 거예요. 네. 아이! 그럼 어떻게 돼? 아이! 와! 아일랜드! 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아일랜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죠? 위치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한 번 더 돌아가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엎어졌어요. 자, 한 번 더 돌리고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혹시 코트? 그렇죠. 코트 드리브, 코트 드리브 안. 저예요. 하야 씨. 하야 씨. 우린 승리야. 네. 고려를 처음 건국한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 태조 왕건이요. 물론입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왕건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호족이라 그래서 지방 그렇죠. 세력들이. 지방 세력들. 쥐들이 각각 왕 행세를 하니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약간 바지사장 느낌으로. 자, 그런 거잖아. 신세계 영화 보면 지금 2인자를 위해 울린 그런 느낌. 왕건, 태조 왕건을 바지사장님으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왕건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네. 아예 제거하거나 힘이냐.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거나. 만드느냐. 근데 왕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유반장님 스타일. 어, 그래요? 시끄러워 만들죠. 시끄러워 그렇죠. 만들죠. 일단 무조건 시끄러워 만들죠. 이거 보세요. 우리 안 버린 거 봐요. 웬만하면 버리거든요. 웬만큼이면 버리는 카드들이에요. 칼로리에도 MCU가 있었어요. 예? 네? 말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말뚝이. 말뚝이가 MC처럼 이끌어가는. 말뚝이네요. 그리고 또 취발이라고 있어요. 네? 취발이는 항상 취해 있는 아이예요. 저 박명수 씨 눈빛 클로즈업 해주세요. 왜요? 취발입니다. 조선님 취발이 저 눈빛이죠. 아, 취발이에요. 취발이. 뭐야? 역시 뭐 연기 대단해. 말뚝이를 보조하고 중심축이 돼서 이끌어가면서 서민의 편에서 애환을. 이야기해주고 저 별명이 취발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이거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위주도했어요. 간첩을 보내요. 그때 일본의 수장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런 보고를 하죠. 양반이라는 세력이 백성들 등골에 빨대빨하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와가지고 조금만 잘해주면은 바로 우리 편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마음 놓고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몰랐던 게 이순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치. 민거 북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애국심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세계가 와서 뭔가 나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당시에 피지배 계층 농민과 유교 국가에서 탄압받던 승려들일 텐데 그들이 승병이 되고 의병이 되어서 이순신 장군과 손잡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판사가? 너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불법 시위 주도하고 또 혼나야 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열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제 나라 찾겠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행진하는 사람들한테 무차별로 총질을 해대서 내 아버지, 어머니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뺏을 수 있느냐? 죄가 있으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의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회유도 했다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하고 고발하면 내가 풀어줄게 뭐 이런 걸 했겠죠. 거기에 남기신 말이 지금 이 나라 이 땅 어딘들 감옥 아닌 곳이 있어? 안에 있어도 감옥이고 밖에 나가도 감옥이긴 마찬가지야. 너 일본 반드시 망하고 너희 외놈들 천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벌상을 집어던졌다. 이 용기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뺏기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독립운동은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독립군 하루 재워줘도 독립운동이고 따스한 밥 한 그릇 해줘도 독립운동이고요. 여기 있는 윤동주처럼 적어도 부끄러운 마음을 알고 참회하며 우리의 독립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독립운동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